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저녁만 찾아오는 호주놈들의 딘과 크리스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이번 주가 지났고 8월 락다운이 끝났죠. 8월이 끝났죠. 그렇죠. 9월이 시작됐고 그래서 또 한 주간의 이슈를 탁탁탁 모아서 한번 썰을 풀어보는 자리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큰 사건이라고 할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딱히 없고 제가 뉴스를 쭉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지금 이번 주에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률이 70%에 다다랐잖아요. 1차 접종이 그러면서 지금 긍정적인 예측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연방정부에서도 스캇 모리슨도 뭐 70% 80% 되면은 뭐 인터내셔널 보드까지 열겠다 이러면서 아주 긍정적인 소식을 엄청 쏟아내고 있죠. 아마 내 생각에는 백신 접종률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더 맞아 라는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엄청나게 백신 접종률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초반부터 계속 이제 뭐 시드니 뭐 10월부터 시범 운영 뭐 하스피탈리티 시범 운영한다, 펍 레스토랑 개방한다, 이제 10월 뭐 봄의 자유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뭐 코로나랑 이제 공생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리고 오늘까지 경마장도 개방할 거고 뭐 경마 대회도 개방할 거고 뭐 야외 행사도 시작할 거고 야외에서 이제 아웃도어 다이닝도 지금 이제 지금 이 상태로면 될 거다 라고 지금 계속 부총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번 주에 이제 10월에 곧 이제 개방이 된다 라는 뉴스가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솔직히 살짝 불안한 게 아 그럼 진짜 9월로 락다운 끝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월에 슬슬 개방한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철자 씨는? 이제는 좀 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하긴 6월 말부터 했으면은 네. 7, 8, 9 락다운 3개월 하고 하는 거면 한 그렇죠. 분기 쉬고 하는 거면 그래 어떻게 보면 할 때 됐지. 멜버른은 한 반년 정도 막 그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하고 그랬는데 시드니는 만약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된 거면 잘 되지 않았나. 그렇죠. 쉴만큼 쉬었고 뭐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맥쿼리 대학교는 올해는 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내 등록금만 그냥 날아간 것 같고 좀 슬프네요. 열릴 때가 됐다. 이제 다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렇죠. 일을 해야 된다고는 이미 뭐 한 2주 전부터는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계속 집에서 쉬고 막 하니까 좀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렇지, 루즈해지지. 이게 맞아. 내 생각에도 3개월이 맥시멈이지 않을까. 네. 그 이상 하면 사람이 게을러져. 그렇죠. 게을러져. 일할 때 됐고, 그건 맞지. 그래서 일단은 한번 오픈을 하고 뭐 근데 조금 불안한 요소는 있죠. 지금 확진자가 계속 네 자릿수 나온다는 거. 아, 그렇지. 네. 그런 좀 위험 요소는 있지만. 그거 관련해서도 오늘 그 베레지 클레안 총리가 1, 2주 안에 2,000명 찍을 거라고 가장 최대 확진자 수 나올 거라고 오늘 언급을 했더라고. 그런 거 보면 근데 뭐 이미 연방 정부도 그렇고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도 더 이상 확진자 수는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니까 솔직히 나도 마음속으로는 이제 더 이상 확진자 수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렇지. 다만 나는 이제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10월부터 솔솔 지금 재개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는 물론 안 받지만 철재 씨가 지금 받고 있다거나 내 다른 학생들이나 이제 지인들도 받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시범 운영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일터로 돌아가진 않을 거란 말이야. 지금 백신 또. 양이 지금 9월에 뭐 영국이랑 수합하고 싱가포르랑 수합해가지고 뭐 천만 회분 정도를 지금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다고 해도 뭐 이제 백신 예약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이 10월에 좀 줄어들려나? 그런 생각도 좀 그게 내 첫 번째 걱정거리. 조금 저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솔직히 750불을 받다가 뭐 일단은 계속 주면은 좋겠지만 또 뭐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잘못하면. 그렇지. 락다운이 끝나버리면. 네. 락다운 왜냐면 락다운 보면 재난지원금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게 끝나버리면은 뭐 끊길 수도 있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솔직히 저는 좀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11월에 저는 일터에 복귀를 할
예정이니까. 아, 11월에 복귀할 예정이에요? 네, 2차전 좀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 살아남을 뭐 방값이나 생활비 이런 걸로 세이빙을 다 해놓고. 하긴 네. 그때까지만 일터에 웬만하게 좀 이제 뭐 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평균 이상 평균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다시 이제 거의 평범할 이제 원래 봤던 그런 수익 구조만큼은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되면 그때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나도 이제 호주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호주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확 지원을 해준 거 보면은 뭐 그래도 웬만치 좀 될 때까지는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게 락다운 재난지원금이니까 진짜 락다운 조치가 완화되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솔직히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부가 뭐 바타부터 아직 얘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모쪼록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별일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호주 정부에서 잘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잘 해줬고 또 복지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호주놈들 이 잡담 토크 콘텐츠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10월 개방이라는 게 진짜로 이 정도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솔솔 나올 줄 몰랐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빨리 나왔고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예상 못했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가 막 올해 끝났다 올해는 끝났다 올해 나중에 다 살아갔다 이제 내년을 준비한다 이랬는데 뭐 백신을 다들 뭐 협조적으로 잘 맞아줬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또.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다 빨리 맞아서 제일 좋은 게 지금 솔직히 해외여행 가고 싶잖아. 그렇지 해외여행 가고 싶지. 이제 갈 때 됐지. 네, 우리가 나 엄마 보고 싶어. 진짜 비행기 엄마, 2년 동안 안 탄 거는 거의 인생에 처음인 것 같아. 뭐 덕분에 돈은 아낄 수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나도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다른 이제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어디를 가자 이러면서 맞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열리면 어디 가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이제 좋은 얘기도 있고. 근데 우리가 또 이번 주 뉴스를 하면은 이분을 또 빼놓고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이분 유명인사지. 이분 유명인사지. 바로 이번 사태. 이분을 욕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진짜 호주는 나도 호주가 엄청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이분이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우리 그 리무진 기사님께서 페이션트 제로? 페이션트 제로 그분께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무려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안 껴가지고 벌금을 500불을 드셨어요. 참 할 말이 많지만 굉장히 조심스럽다. 근데 진짜 그 아저씨는 내가 처음에 그 기사를 봤을 때 되게 그런 느낌이었어. 아 진짜 저 아저씨는 가중처벌 때려서 한 5,000불 내야 된다. 500불 냈다길래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긴 해. 참 기자들도 대단하더라.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와이프한테까지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하더라고. 맞아. 할 말 없냐고. 와이프가 뭘 알아. 와이프는 마스크 차고 다니던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번에 그 뉴스를 이제 번역하면서 처음 봤는데 백인 노인 아저씨인지 몰랐어. 그래서 난 되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호주 백인들한테 많이 실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 네, 그 얘기가 편집 없이 나갔었나요? 편집 없이 나갔지. 그랬어요? 백인 애들이 이제 태도가 코로나 이후로 태도가 바뀌면서 또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위험식이나 난리 부위가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솔직히 좀 쇼크였어. 와. 난 근데 저 아저씨가 두 번 실수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진짜. 그러니까 나였으면은 내가 만약에 처음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냥 방역수칙을 어떻게 위반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쫙 뿌려버렸으면은 나였으면 집 밖에 못 나왔을 것 같아. 아니면은 그렇지 본인 성격이면 못 나가죠. 예. 혜미라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시간 지나면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였으면 아마 복면을 쓰고 나가지 않았을까. 마스크를 넣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저 아저씨는 되게 이 철판이 두꺼운 것 같아. 마스크도 안 쓰고. 그래서 그 우리 뉴스 게시물에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욕을 나도 약간 공감하는 솔직히 좀 더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마 욕을 할 곳이 없었는데 알아서 욕을 할 곳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정말 이거는 욕하려는 건 아니고 나도 그 뉴스를 보자마자 빵 터졌거든. 아,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네. 그래서 그냥 원래 그날 내가 뉴스를 원래 매일 하나씩만 올리려고 했는데 그날 뉴스를 다 올리고
이제 뭐 다른 거 없나 이러면서 보다가 그 뉴스 보고 내가 빵 터져가지고 와 이건 바로 번역해야 되면서 바로 번역했던 거네. 어, 그랬는데 진짜 보면서 난 너무 웃겨가지고 와. 아니 그렇게 되는 것까지 잡으려면 내 생각엔 거의 그 한국의 디스패치급으로 잠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돌돌 따라다니면서? 그 정도 어. 해야죠. 아니 지나가다가 어 저 사람 페이셔츠 제로인데? 어 마스크 안 쓰고 있네? 어 벌금 뜯겼네? 이 세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그거 사진 찍을 거 아닌 거 그렇죠. 같은데? 내 생각에 졸졸 따라다니다가 어 저 새끼 안 꼈네? 신고 먹이고? 지가 찍은 거 같은데 진짜. 아 특정을 만든 거네 자기가. 어. 그 정도로 근데 진짜로 아 대단하더라. 아 근데 되게 포착이 희한하게 됐지. 뭐 다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욕 진짜 많이 하더라. 아니, 호주 사람들도 욕 많이 하더라 그거 보고. 사람들은 사람이라니까. 아 개웃겼어. 아까도 잠깐 말을 했지만 영국이랑 싱가포르로부터 지금 450만 회분 화이자를 받았잖아. mRNA 백신을. 와 이 정도면은 원래 9월에 예정돼 있던 그 화이자 백신 양의 두 배가 됐는데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에는 개방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이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더라고. 영국에서부터 도착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되면은 9월 달에 화이자 그만큼 이제 더 하면은 내 생각엔 더 빨리도 진짜 그렇죠. 10월 초쯤에는 시범 운영이 가능하고 뭐 좀 더 빨라지면 9월 말에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잘하면 백신 그것도 맞는 것도 좀 땡길 수도 있겠네. 아 그리고 그거 뭐냐 그 백신 인증서 어플도 보니까 이제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어플로 막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에다가 막 인증샷으로 올리던데 그런 것도 이제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오늘 그 뉴스에서 나온 거 이제 그 스포츠 행사나 경마 행사 뭐 그런 거 이제 티켓 판매나 뭐 그런 거 내용을 보니까 백신 안 맞으면 아예 티켓도 판매를 안 한대. 그럼 그 말은 무조건 이제 진짜로 백신 맞은 사람이랑 안 맞은 사람 딱 차별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백신 맞고 빨리 백신 인증서를 이제 설치를 해서 어떻게든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오늘 뉴스에서도 그 뭐냐 리포터가 그랬는데 There are light, the end of the tunnel 이라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진짜로. 이제는 해야죠. 이제 진짜 이럴 시간이 없다. 그쵸. 지금 이런 시간이 이제 특이였다는 거를 그렇지. 알게 될 거예요. 이제는 이번에 진짜 재택근무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락다운이라는 그 특별한 환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온전히 우리만을 위해서 투자할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끝났다.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된다.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 죄송한데 뉴스가 아 죄송한데가 아니지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왜 싸지려 들어요? 싸우려고 들어. 아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그 제가 유튜브 수익 신청을 해놨는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도 수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 그 제가 조인 칸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내놔라 해요 그냥. 구걸을 해 그냥. 아 그래야 되나? 아니 그냥 여러분들 조금만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컨텐츠들 조금만 더 많이 시청해 주세요. 아 시기 말 진짜. 아유 구차해라 진짜. 아니 너무. 아 진짜 아,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파. 어? 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타개하려면은 우리도 뉴스만큼 뉴스를 잘 정리해서 뉴스는 그래도 사람들이 영어 자막에다가 이렇게 한글 자막이라 얼마나 눈 아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 컨텐츠에서 잘 버무려서 얘기를 해주면 또 우리 이 컨텐츠를 많이 봐주실 거야. 그러실 거죠?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고 뭐냐면은 철재 씨 지인 중에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코로나에 걸렸다가 지금은 다 나으신 분. 그렇죠. 나으신 분이 있어요. 해제된 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계속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을 연결을 해서 백신 접종을 왜 해야 하는지 정말로 백신 접종을 안 하면은 중증이랑 사망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후유증이 있다고. 네 지금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있다고. 정확한 그렇죠. 거는 이제 전화로 한번 들어봐야겠지만 아 진짜 안 받네. 내일 일찍 하자 했죠. 이 안 받는데?
아니 망했어 해 컨텐츠. 아니야 아니야. 어. 다음 주에 연결하자. 다음 주에? 응, 다음 주 이 시간이면 또 연결 못할 거야. 아 다음 주에는 토요일 저녁에 더 빠르게. 어. 어 오늘은 그 어 저기 왔다. 오 씨. 아, 날라. 방송을 하시네. 날라갈 뻔했네. 어 이거 살려야겠다. 어. 여보세요. 그 뭐야 햄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아. 그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햄이. 그랬지요. 예 네, 그거 뭐 어떻게 걸린지 그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누구한테 걸린 게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동선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걸렸는지. 뭐 거의 하늘 마른 하늘 날벼락 맞은 거지 뭐. 뭐 이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네.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아는 친구 만나러 갔다가 몇 시간 좀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다가 3일 있다가. 아 그럼 잠복기가 3일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고 증상은 어땠어요? 그 걸리고 나서? 처음에 아니야 처음도 아니야 그냥 좀 막 별일 별것도 없다 갑자기 열 확 오르고 기침 많이 하고 그냥 코로나 증상하고 비슷했지. 정신은 또렷해지는데 아 느낌이 쎄하다 이 느낌에서. 그러면은 치료는 얼마 정도 한 거예요? 치료도 아니지 뭐 거의 격리를 2주를 풀로 격리를 한 건 아니고요. 2주 풀로 안 하고 네. 그 확진자 그 센터 가면은 종이 적혀 있어. 확진일로부터 10일. 아 그 확진일로부터 10일 뭐지 임상 증상에서 네. 뭐야 감염의 소견이 없으면은 바이러스가 죽은 걸 확인돼서 퇴소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 그래 적혀있어요? 그건 또 처음 알아요. 그리고 햄 그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 확진 판정을 받고 나온 거잖아요. 뭐야 처음 그 나왔을 때 코로나가 그 뭐지? 후유증이 많다 했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 밀각이랑 후각이랑 확실히 많이 없었어. 그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는데 밥을 먹었는데 확실히 매운맛밖에 안 남고 쓴맛하고 매운맛 이런 거 센?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맛들은 남는데 네. 원래 우리가 느끼던 막 여러 가지 맛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두통 이런 거, 헤드에이크 이런 거나 그 뭐 폐렴 증상 이런 건 없었어요? 운이 좋았지. 폐렴기가 없으니까. 아 폐렴기는 없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엄청 많더라. 그 폐렴 소견은 어째 옛날에 무한 폐렴이랬으니까 폐렴 소견. 아 그렇죠. 원래 이름이 있는 사람들 많았잖아. 여기 와서도 네. 여기 와서도 폐렴 소견 있으면은 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아 그럼 중증이네요 그거는. 폐렴까지 가는 거는. 그렇지. 그 보면은 이제 센터에 들어가면은 저걸 준단 말이야. 혈압계랑 산소포화도 측정기랑 체온계 세 개 이렇게 줘. 그게 폐렴으로 자꾸 잘 넘어가는 이제 질병이니까. 뭐야 산소포화도 같은 경우는 일정 수치가 떨어지거나 뭐 혈압이 굉장히 낮아진다거나 내가 이렇게 1분 동안 이렇게 호흡수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막 호흡수가 막 30번 막 이렇게 넘어가든가 숨이 가쁘고. 아 그런 건 이제 자가 테스트를 하는 거야 나? 그렇지 그렇게 했고 이제 하면은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럼 가는 거야 그 사람하고. 일반 증상 있는 사람들 가래 끼고 막 기침하고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 그냥 목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피네추럴하고 이제 시럽 준단 말이야. 그냥 독감기 진해거담제라고 가래 제거해 주는 약 있어. 시럽약. 아 그럼 그냥 약을 주는 거네. 뭐 딱히 뭐 코로나라 해서 막 집중 뭘 수액을 놔주고 이런 건 없네. 원인이 치료가 안 되니까 대증 치료를 하는 거지. 기침이 나요. 기침은 대응하고 목이 아파 목이 이제 목에 대한 약 주고 열이 많이 나요. 해열제를 먹이고. 예전에는 다 이렇게 경증 환자들도 격리병동 갔단 말이야. 음압병동실 이런 데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걸리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고 이제 자가치료 시키는 거지. 아 그렇게 바뀌었구나. 혹시 그러면 백신은 맞은 상태셨나요? 아니 백신 안 맞은 상태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신 거예요? 아 백신은 안 맞았어요. 백신 맞기 직전에. 아 봐봐. 백신 맞기 직전에. 제가 이 형을 보고 그게 느낀 게 이제 백신을 맞고 혹시 햄 주변에 백신을 맞고 걸린 사람 봤나요? 있었어. 근데 지금 장을 룸메 네. 중에 이제 룸메가 걸려와 룸메를 옮기 올문 있잖아. 네네네. 아 예 네. 옮기게 한 사람. 이체까지 맞았는데. 네네. 코로나 확진돼서 상황이 안 좋아서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야 그 사람. 어? 백신을 맞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돌파 감염이라고 하지. 그게 이제 그 있다는 거지. 백신 맞아도 100% 막아주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돌파 감염이라도
중증으로 갈 수 있단 말이네요. 그럼 나는 돌파 감염이 이제 걸리면은 너 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증까지로밖에 안 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근데 그게 중증까지도 가구나. 예, 코로나 몸에 친하지 못한 사람은 네. 예, 큰일 나는 거지. 자, 또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어,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알았어. 예, 들어가십시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지. 백신을 맞았다 해서 막 마스크 들고 벗고 막 클럽 가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 무조건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푼다 해도 조심은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 위생 깨끗이 하고. 백신 맞았다고 술 처먹고 담배 피지 말고 운동해 주면 또. 운동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구독자들 다 떨어져 나가겠어. 하지 말고 한 200명 날라가겠네. 몸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겨야지. 그럴 능력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그 외적으로 지금 그 지표가 나온 것들을 보면은 뭐냐 중증으로 갈 확률도 낮아지고 사망률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감염이 안 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이기는 어.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맞으려고 했다가 감염이 됐다고 그랬어. 갑자기 진짜. 그렇죠. 이 형이 이제 백신을 맞으려고 했는데 며칠 백신 맞기 며칠 전에 걸렸거든요, 확진을. 그러니까. 네.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도 백신 맞기 하루 전에 감염되거나 뭐 수일 전에 감염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나는 이번 9월에 지금 호주 정부가 수압까지 해가면서 무려 천만 회분을 가져왔으니까 솔직히 만약에 진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9월이 기회다. 최대한 지금 빨리 맞아야 된다. 왜냐면 지금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뭔 말이냐. 그만큼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다 락다운 끝나면 이제 다 돌아다니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백신 안 맞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위험하지. 더 걸릴 확률이 진짜 높지. 위험하지. 왜냐면 어차피 계속 더 늘어날 거고 이제 개방될 거니까. 근데 굉장히 도움되는 정보였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도 아마 조금 위기감이라고 해야 되나? 위기감까지는 아니고 조금 뭔가 깨달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도 이번 주에 핫 이슈들을 모아서 잡담을 떨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나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알림까지 해주시면 제 등록금에 조그마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좀 더 재미있는 소식과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